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면서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이 실리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또 이를 반영해 10년 후 국채금리도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반대로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침 1147원 선까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대 낙폭으로 326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도 매도지만 기관이 오늘 5,500억 원 이상 강한 매도세를 2거래 연속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소폭의 하락세로 1060선 소폭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 수급에 쏠린 현상도 심한데요. 일단 2차전지 섹터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 발표와 더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올 2분기 배터리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소재 부품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OLED와 PCB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의 소부장단도 강한 모습입니다. 또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오늘도 역시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틀째에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40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밖에 개별 이슈 있는 카페24나 LG 헬로비전 같은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계속해서 박수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안내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고용지표나 실업지표는 좋았는데 또 반대로 또 테이퍼링 우려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고용보고서를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좋게 나와도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뭐 1년 만에 최고치로 이제 나왔는데 뭐 예상치 83만 건 정도보다 높은 뭐 93만 건 정도 나왔는데 일단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고 뭐 최근까지 시장에서 뭐 경기 둔화 우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일단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구단하고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도 계속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우리한테 한 발짝 더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증거로 뭐 미국의 금리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도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뭐 오늘 환율도 뭐 3원 가량 올라와서 1145원 정도까지도 올라오고 있고 달러 강세다라고도 좀 증거로 좀 될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내려왔어요.
금값도 지난번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도 우리 원화가 너무 약해진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달러 자체 가격이 올라가고 뭐 미국에서도 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자산의 성격이 좀 대비해서보다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 지금 우려하는 수준만큼 막 치고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증시가 뭐 우리나라가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0.09%, 0.1% 정도 소폭 하락이 좀 멈춰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이제 2주차 이제 들어왔는데 미국은 사실 이제 실적이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가 뭐 사실 대기업들이 나올 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부터 뭐 중소형주들이 이제 마감 전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해야 된다,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는 기간에 들어와 있고요. 이 실적 발표 기간 때 항상 이제 우리를 잡아왔던 게 피크 아웃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이 피크 아웃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시장에 영향을 좀 줄 만한 시기 좀 지났다라고 보입니다. 이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또 3분기에 또 이제 어떻게 또 실적이 나오느냐는 또 2~3개월 뒤에 또 살펴봐야 될 뉴스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하나하나 뭐 기업에 대한 뭐 개별적인 뭐 뉴스들, 뭐 실적이 어땠다, 뭐 앞으로 어쩌다지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값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려워 보이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좀 통틀어서 뭐 매크로적인 지표다, 뭐 거시적인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인 기업들의 뭐 실적이 앞으로 어떻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 이제 금리 동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장세가 올 초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올 초에 뭐 금리에 따라서 쉽게 뭐 증시가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은행주를 포함한 다우지수나 S&P500지수는 좋았지만 기술주들은 안 좋았거든요. 기술주들은 지금 당장에 뭔가 현금이 많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들여왔던 뭐 빚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고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가 안 좋은 건데 일단은 뭐 대형 기술주들은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크게만 무너지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듣기 생소했던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 민감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금리 올라가는 기간대에.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경기 회복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뭐 중소형 기술주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주나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 경기 재개주 쪽은 좀 좋게 볼 수 있고 또 대형 기술주 뭐 반도체랑 뭐 2차전지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소형 개별주들한테 조금 불리한 시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시장을 이제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이를 반영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값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러한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이 더 시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라라는 의견까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ISC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 말씀드릴 때만 해도 우리의 반도체 언제 가나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요즘에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좀 소폭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확실히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ISC는 반도체 소재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빨리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런 격언이 사실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매수나 이제 이런 거 추천을 했을 당시를 보면은
달리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달리기 직전에 뭔가 조금씩을 띄워주고 있다가 좀 달리기 직전에 이제 이 정도 흐름이 들어갔었거든요. 7월 23일이면 이때이기 때문에 또 완전 저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저항대를 넘어서 조금 더 상승으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비교적으로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조금씩은 다 정리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은 뭐 5일선이나 1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좀 누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들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 자체를 보면서 가져가되 사실 소재주들이 아직 갈 타이밍이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장비주고 그 뒤에 이제 소재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흐름까지 좀 기다려볼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씩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는 괜찮은데 일단 5일선과 11선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자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9일자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또 따로 뽑아서 이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드리고 있죠. 오늘도 네.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생긴 USB입니다. 여러분 이거 친필 사인 해주신 거죠? 네, 사인하기 좀 민망했는데 네. 좀 했고요. 네. 일단 안에 내용은 요즘에 저희가 이제 4시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좀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뭐 차트를 보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뭐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랑 뭐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담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그쵸. 거거든요. 아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사실 뭐 딱히 정해진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문자 네. 내용에 따라서 뭐 꼭 한 명이지만은 정말 좋다 하시는 분들도 부가적으로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USB인 것 같은데 갖고 싶은 분들 역시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를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미로 시작하는 미 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미로 시작하는 종목이 많이 없죠? 네, 검색하면 사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상품들이 또 나오는구나. 네, 사실 그 모든 상품들의 우두머리에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들이 네.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가격은 9,00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뉴스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었지만은 오늘은 다시 눌려주면서 9,000원 초반대 1.6% 하락하는 현재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업종은 증권사입니다. 특히 증권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증권사가 4,50여 개 증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때 1위입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건 회사 내에서 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서 내 돈 많은 증권사고요. 지난번에 증권 업종들 뭐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많은 데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투자 안에 뭐 어떤 거 뭐 M&A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청약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처럼 뭐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는데 오늘 이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돈을 정말 잘 벌어가지고 이 자기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적이 좋았다라는 뉴스로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네. 또 사실 뭐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뭐 일본의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그런 데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뭐 많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특히 또 이 회사가 많이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2016년에 대우증권을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많이 커졌었고요. 사실 이름이 원래는 앞에 네 글자 유지가 되고 뒤에 두 글자 대신에 원래는 대우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2016년에 완전히 합병 거치면서 이제 이 대우라는 글자가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사실 뭐 두 가지 이름 회사가 병행된 그 회사로 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또 실적이 어디서 많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뭐 국내 증시는 뭐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많이 뭐 늘어난 건 없지만은 해외 지분 투자들에 대해서 좀 되게 잘 됐습니다. 또 요즘에 되게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디디 출신 같은 경우들, 네. 뭐 요즘에는 뭐 급락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리 지분 투자했다가 미국에 상장됐을 때에는 네. 굉장히 큰 수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수익을 좀 많이 벌어서서 이번에 좋은 실적 나왔었고요. 사실 회사 이름을 쉽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권사이고요. 미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미땡땡땡 대우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뒤에 두 글자가 바뀌었다는 점 설명을 드려봤고 자기자본 10조 원 돌파, 이게 지난주에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한 차례 좀 주목을 받기도 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2차 힌트를 드릴 건데 사진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사진 힌트 오늘 좀 반응 좀 잘 해주세요. 좀 난해하군요. 네, 오늘 좀 창피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걸 드렸는데 이따 2차 힌트에서 반응 잘해주시길 약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차 힌트 간단하게 기업 정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이나 또 재밌는 오답,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또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텍 플러스 매수가가 26,600원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텍플러스 오늘 27,3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긴 한데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를 지금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 지금 좋다라는 것은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매수가가 뭐 저렴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좀 올라온 가격대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게 괜찮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이 ISC랑 뭐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딱 매수가 되신 건데 일단 조금씩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는 건 맞지만 지금 목표가를 산정할 때는 딱히 뭐 전고점을 제외하고는 목표가를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흐름이 꺾이는 것을 보고 완전 최고점에 매도를 못하겠지만 최고점을 확인하고 꺾이는 데에서는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분할 매도할 가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 28,900원, 28,000원 후반대, 28,900원, 800원대가 전고점이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을 꺾이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면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고점인 28,000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면 그때 좀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NT 매수가 27,8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이후로 한 번도 수익이 나질 않네요.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였던 것 같고 최근에 보안 솔루션 관련 이슈 나오면서 또 한 번 주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현재가 23,1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반등 여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잡은 건데 날짜상으로는 한 7월 5일쯤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매수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매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매수를 잘해야지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7월 5일로 되돌아가면요. 떨어지는 칼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되게 애매했고, 그때 떨어질 때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하락할 때 거래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거를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올 때 거래량 많으면 좋지만은 이제 내려올 때 거래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번에 반등이 나와도 뭔가 이제 크게 뭐 또는 매수가 이상 수익권까지 지금 당장 바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바닥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래도 뭐 상승했던 거래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한 번쯤은 잡아줄 것 같지만은 뭔가 목표가를 크게 잡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언제쯤 반등할까요?인데 현재 구간은 한 번은 반등이 좀 매수가까지는 어려워도 25,000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뭔가 언제쯤 딱 나온다라고는 좀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반등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뭐 낙폭은 이제 제한이 되고 반등이 좀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까지는 안 오더라도 25,000원 이상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조금씩 줄여서 대응하시고요. 혹시나 정말 좀 어느 정도 운이 좀 받쳐줘서 매수가 이상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익권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매수가에서 멈출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3만 1,000원, 2,000원까지도 그러니까 매수가를 넘어온다는 가정에 3만 2, 3천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2만 5천원대 비중 축소하시면 나머지 좀 그래도 손실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만 5천원대 비중 축소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로 3만 원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비중 조절해 가면서 흐름 보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하고 싶은데 적정가를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던 흐름들도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인상 모멘텀 같은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전거래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식품주잖아요. 네. 저는 식품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주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고 나서 목표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기 전에 여쭤보는 이유는 뭔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네. 섣불리 이제 매수하기 좀 무서워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잘 브레이크 잡으셨고요. 브레이크는 잘 잡으셨고 일단 가격 추세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주는 저는 뭐 실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뭐 예전에는 이런 식품주들이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이런 뭐 간편식들을 사 먹는다라는 관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가격리 수혜주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품 식자재들은 사실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사셔야 됩니다. 많이 사가야 그런 데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런 데가 또 좀 공급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이 살아나야 식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살아나려면은 이 현재 시국이 빨리 좀 풀려야 되는 국면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풀린다라고 달아날 수는 없어요. 저도 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식품주들 매수가 괜찮은, 매수 흐름, 매수 관점은 괜찮은데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차피 종목 비싼 거 그냥 뭐 한 주 정도는 뭐 지금 가격이라도 좀 들어가 보시는 거 나쁘진 않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지난번에 60일선 있었던 46만 원대 혹시 기회 오면 47만 원이 깨지면 뭐 한번 조금씩 더 가능하고요. 정말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뭔가 좀 증시가 눌린다라고 하면은 45만 원까지도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지만은 혹시나 50만 원 이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식품주로 눈을 좀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식품주 매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드렸는데 47만 원 이하에서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그리고 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45만 원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 매수가 4,285원에 비중 15%입니다.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전력 관련주라서 지난번 폭염 수혜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4,17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살짝 손실 중이신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사실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추가 매수까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시황 때도 지금은 어느 종목을 봐야 된다, 어느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만큼 이제 그런 업종들에 조금 남은 현금을 쓰시는 데 집중을 좀 하시고 일단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왕 사신 거. 뭐 지금 자리가 막 빨리 손절해야 되거나 그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도 손절도 둘 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추후 대책인데 나중에 올라왔을 때에는 매수가에서 뭐 홀랑 정리하는 것보다 한 4,35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락했을 때 지금 뭐 60일선이 120일선 골든 크로스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세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이 흐름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로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금 가격이 아니고 3,900원 정도로 잡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나 손절 없이 지금 기준 그대로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350원 정도, 손절가는 3,9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고스피 오늘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미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는 앞에 네 글자와 관련된 이름 힌트입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보여주세요. 아, 오늘 너무 아재 개그 같아서 제가 너무 설명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앞에 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더 크게 웃어주세요. 네. 이해했어요. 앞에 분은 우리 국내 여자 힙합 이제 원탑이신 네. 윤미래 씨. 뒤에는 우리 굉장히 또 유명했던 삼동이 아닙니까? 애가 셋이네요. 네, 송혜복 씨는 애가 몇이에요? 애가 셋이네요. 애가 셋이죠. 자, 그래서 앞에 분 이름과 뒤에 송혜복 씨의 자녀 수를 잘 더해주시면 앞에 네 글자가 완성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2차 힌트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안타깝네요. 그 윤미래 씨가 애가 셋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검색해봤거든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 그리고 오늘 오답이 나왔는데 오답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백화점 이름이 나왔거든요. 혹시 아세요? 어떤 거요? 미도파 백화점. 몰라요. 저도 몰라가지고 이게 이영 네. 전문가님이 계셨으면은 물어보면 알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아예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힌트 혹시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회사의 그 네. 회장님이 사실 되게 유명해요. 특히 아, 좀
저는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 책도 좀 읽어보시는 게 많고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요즘에 TV도 많이 나오고 또 작년에 이제 주식이 붐하고 나서 이제 또 주린이들을 위한 영상들을 좀 많이 좀 유튜브에서 많이 좀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래서 좀 알고 계시는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증권사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쪽 좀 많이 접근하셨을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은 박현주 회장님 딱 생각하시면은 쉽게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진 힌트랑 추가적인 2차 힌트 살짝 또 들어봤습니다. 미로 시작하는 총 6가지의 글자 증권주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8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CNG 인터내셔널 매수가 4만 5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건지 매수 후에 떨어집니다.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42,1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쯤에 45,000원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행이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비싸게 잡으셨을까 봐 좀 걱정이 좀 됐는데 뭐 45,000원이면은 뭐 그래도 뭐 너무 비싸게 매수하신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은 거래가 좀 감소하는 구간이죠. 처음에 상장했을 때 한 뭐 10거래일 정도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은 좀 거래가 없는 구간, 또 이제 업종이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업종이 뭐 아직까지는 살아나보는 흐름들이 안 나와주고 있고 이런 뭐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지금 화장품 업종이 사실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경쟁 자체도 되게 과열이 된 업종 중에 하나고 예전만큼 또 시장에서 이렇게 환하게 좀 가주는 또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하실 시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시점도 아니고 다만 또 추매를 하기까지도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다가 지난번에 저점이 잡혀 있었던 뭐 38,000원, 9,000원, 그러니까 40,000원이 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한 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제는 38,000원이 깨지면은 그 추미했던 물량은 다시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인지를 좀 하시고 다음번에 반등이 나오면요 매물대가 46,000원에 엄청나게 두꺼워요. 지금 시청자님은 고점에 매수한 게 아니고요 저항이 좀 단단한 부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회복되면은 좀 정리한다는 마인드는 절반 이상은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보시고 혹시나 46,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신고가로 넘어가는 무서운 흐름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섣불리 종목을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보셔가지고 좀 전략 가격 좀 다 메모하셔가지고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4만 원 이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그 대신 이 추매 물량은 손절가 3만 8천 원 꼭 지켜주시고요. 상승하게 되면 한 4만 6천 원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신고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보유하시면서 흐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33만 5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고점 매수로 추가 매수한 가격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26만 7,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거의 몇 달째 박스권 횡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6만 7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이 추가가 네, 이것도 네. 저희가 뭐 예전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남말할 게 아니었죠. 네. 셀트리온도 이제 이거고 이제 한글에서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죠. 뭐 삼성전자가 먼저 가느냐, 셀트리온이 먼저 가느냐. 일단은 뭐 지금 흐름상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을 버려야 할 때냐라고 하면은 종목만 봤을 때 버릴 때는 아닙니다. 종목만 봤을 때 버릴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분을 위해서 이 시청자님을 위해서 셀트리온 전략을 짜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뷰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는 그냥 가져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이거 팔고 다른 거 매수할 만한 게 진짜 있다. 근데 내가 이것에 돈 묶여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굳이 정리까지 해가지고 막 할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냥 정찰병으로마다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내 장고창에서 가격만 좀 살펴봐야지 라는 흐름의 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접근하실 필요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생긴 상황인데 흐름상 들어가면은 좀 뭔가 돈이 묶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187번님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라는 질문에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정리해서 옮겨가시는 게 맞겠다. 다만 특별하게 대책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교체할 종목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조금씩 옮겨가는 전략이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주셨고요. 없으시다면 현재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7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 6월 달에 원전 관련주로 가장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3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21,550원이라서 매수가랑 현재가 비슷한 부분인데 너무 지루하다는 게 언제를 매수 이거 최근에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하루에 이 정도 오늘 뭐 4%씩 움직이는데 지루할 틈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예전에 뭐 며칠 안 됐을 거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진단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반대로 두산 중공업은 뭐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좀 놓치기 아까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지금 뭐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등 뭐 친환경 발전을 뭐 국토 전체 에너지 70%로 만들겠다라는 정책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력이 부족하니까 뭐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차기 대권 주자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라 함은 사실 태양력이랑 뭐 풍력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뭐 이 발전소 자체를 수소로 돌려버리는 것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수소 터빈과 관련돼서 최근에 한번 뉴스가 나온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국내에서 터빈 관련으로 매수한다고 하면은 사실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가져가는 구간이 맞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손실 중이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좀 가져가 보시고요. 대신에 비중이 좀 많거든요. 좀 비중은 좀 많이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000원대 지금 여기 매수했다가 24,000원 정도 23,4,000원 정도 해보게 되면은 비중 좀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쌓아가야지 지금 뭐 제가 단기적으로 무조건 뭐 수소 터빈 나와서 급등합니다라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인 전략 세워서 비중을 여러 번 쪼개서 매수를 하면은 내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매수, 하루에 한 주씩 사면은 지루한 거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이슈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분할 매매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6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매수가 29,700원에 비중 15%입니다. 24,000원 아래로 다시 빠져서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넵튠 이제 게임주이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되면서 이분 23,000원 아래에서 좀 오늘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셨던 좋은 뉴스들이 쭉쭉 나왔는데 네. 그 뒤로 안 좋은 뉴스들이 겹쳤죠. 첫 번째는 중국에서 뭐 게임 산업 관련돼서 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크래프톤이 지금 흥행에 좀 실패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올랐지만은 게임주로 빠지는 좀 독특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절할 만한 타이밍은 사실 지났습니다. 손절할 만한 타이밍을 지났고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 나와서 내가 이것을 복수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23,000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절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25,000원, 6,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좀 될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와서 매수가까지 아니더라도 25,000원, 26,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절 좀 하시고요. 23,000원을 깨져도 손절을 하시고 또 혹시 크래프톤 이번 주에 상장하고 나서 생각보다 시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너무 악재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신 다음에 23,000원 이탈하거나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손절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매수가 19,800원에 비중 30%입니다. 눌린 구간에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반등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석유화학 업종이 계속 이야기가 많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뭐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고 또 여러 매체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원산업은 뭐 석유화학 업종이 뭐 공급 과잉 뉴스가 나오면은 뭐 이득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은 괜찮은데요. 지금 이것의 자산의 30%까지 들어갈 구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느라고 쳐도 매수가 회복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보는 구간 가져가시고요.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좀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자산의 3분의 1 넣어놓고 좀 지켜봐야지 할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매수가 나쁘진 않지만 비중이 좀 잘못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만 조금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일단 지금 석유화학 업종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간인데 그래도 송원산업은 그 석유화학 입장에서 좀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쪽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비중 축소와 함께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송원산업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미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정답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예전에 이제 대우증권이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다 이렇게 좀 있었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뭐 이름을 아예 미래에셋 증권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자기 자본이 좀 높다라는 특징은 항상 예전부터 압도적으로 좀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 한번 이슈가 되면서 한번 고개 좀 들려줬었고요. 오늘은 딱 그 5일선, 11선, 21선까지만 딱 조정을 주고서는 버텨주는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메리트 있는 구간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가격 뭐 9,25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하락 구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 하락 구간을 회복하는 구간 만 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만 목표로 보시고 바닥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되는 8,100원이면 사실 바닥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좀 하락 추세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우선 매수가는 9,250원, 목표는 1,300원, 손절가는 8,100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닥권 매수 전략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문자 많이 왔습니다. 자,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USB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자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USB로 삼행시를 또 지어주셨어요. 영어로 지어주셨는데 U, USB 받고자 S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진짜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저분들도 후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 채택. 자, 그리고 이제 오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정답 미안해 주식아 6글자 맞나요? 네, 미안해 주식아. 주식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다 파란불이네요. 주식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분 주식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계시는데 이런 오답도 좀 괜찮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마음이 아픈데 주식한테 뭐 미안할 것 같지는 없고요. 네. 일단은 뭐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또 저희 방송과 함께 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64번님, 오늘도 사진 힌트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머나 도원 앵커님, 오늘 사진 힌트 훌륭하세요. 쉽고 꽤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꽤 그럴듯했나요? 저도 봤을 때 빡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네. 좋아요. 또 힌트 사진 준비하느라 머리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중에 애가 세신 분이 계신가 봐요. 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애가 셋인데 미래에 결혼하면 자녀가 셋이 되면 국가에서 상금도 타고 이래저래 돈 벌 수 있다라고 덕담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도 셋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죠. 애국자분이세요. 네. 그래도 셋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문자 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일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강하고요. 그래도 좀 올려세우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2%대 강세 속에 3,27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그래도 많이 물량 담아내면서 코스피 지수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나흘 만에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시 또 상승 반전 이뤄내면서 0.09%대까지 또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60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은 사자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크게 힘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뱅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에도 시총 12위에 올라서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카카오뱅크인데요. 오늘은 MSCI 조기 편입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40조까지 보여주면서 무서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재 22%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85,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올려세우는 다양한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에서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2%대 급등세, 에코프로 HN까지도 27%대까지 상승불 켜내면서 오늘 다 같이 탄력을 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에코프로 BM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미국에서 불어왔던 훈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코스머신 소재 1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7%, 첨보와 LNF까지 5%대 빨간불 켜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미국의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갤럭시 Z 언팩과 관련된 폴더블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팩 행사가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트레일러 영상이 미리 공개가 됐는데 1억 뷰를 넘어서면서 관련주들, 이 언팩에 대한 행사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PI 첨단 소재는 오늘 코스피로 이전한 첫날 상장인데요. 실적 발표도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게일의 힘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82,000원 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